안녕하세요. 조화로운 성장, 삶이 아름다운 강서, 아이강서TV 김민주입니다. 마스크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이 많은데요. 강서구가 이웃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착한 마스크 캠페인을 펼칩니다. 강서구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착한 마스크 캠페인을 마련하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 캠페인은 마스크를 먼저 받을 수 있도록 양보하는 시민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것으로, 구민들은 여분의 보건용 마스크를 기부하면 면 마스크와 휴대용 손소독제를 받을 수 있고, 기부받은 착한 마스크는 지역 내 취약계층 등 꼭 필요한 곳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지난 3월 18일 첫 캠페인에는 천여 명의 주민들이 착한 마스크 캠페인에 참여했습니다. 또 강서구는 부족한 보건용 마스크의 수급을 지원하기 위해 면 마스크 10만 개를 긴급 지원합니다. 이번에 지급하는 면 마스크는 정전기 방지 필터 4개가 한 세트로 돼 있고, 세탁이 가능한 이중 원단 사이에 정전기 필터를 삽입, 교체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또 강서구는 면 마스크를 4월 중으로 만 65세 이상 어르신과 희망하는 주민, 구청 및 공단 등 구청 산하기관 직원들에게 우선 지급하고, 면 마스크를 지급받은 구민과 직원들에게는 공적 마스크 구매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는 등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강서구 소속 공무원과 참여희망 구민들에게도 보유 중인 보건용 마스크를 기부받아 가장 시급한 의료 현장 등에 우선 지원할 계획입니다. 강서구는 앞으로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작은 부분이라도 함께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데 최선을 다하며 구민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강서구가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기 위해 도서관을 출간하고 있는데요. 구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 비대면 도서 대출 서비스, 드라이브스루와 클린 도서 대출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드라이브스루 클린 도서 대출 서비스는 빌려볼 책을 미리 신청한 후 지정된 장소에서 승차 상태로 받거나 지정된 도서관 현관 앞에서 직접 받아볼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용을 원하는 구민은 강서구 통합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열린 공간, 드라이브스루 클린 도서 대출 서비스 게시판을 통해 신청하면 되고, 수령 시간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후 5시 이전에 신청하면 다음날 수령 가능하며, 주말 신청 도서는 화요일에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단 도서관 휴관일인 월요일에 신청한 도서는 수요일에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강서구는 신청 도서를 확인한 후 대출 확정 문자를 신청인에게 발송하며, 신청인은 문자를 받은 후 회원카드를 가지고 지정 시간에 맞춰 수령하면 됩니다. 클린도서 대출 서비스는 등빛도서관, 강서영어도서관, 곰달래도서관, 길꽃어린이도서관, 꿈꾸는 어린이도서관, 우장산 숲속도서관, 푸른들 청소년도서관, 가양도서관으로 각 도서관 1층 현관에서 신청 도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드라이브 스루를 이용하는 도서관은 곰달래 도서관, 길꽃 어린이 도서관, 강서 영어 도서관 3곳으로 주차장에서 신청 도서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도서관을 방문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모든 도서는 소독 후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반납은 도서관의 무인 반납기를 이용하면 됩니다.